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올해 주장이 되면서 열심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앞으로의 또 활약은 어떻게 될지. 그 토트넘의 이제 골키퍼가 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 골키퍼가 뭐 어디 다른 팀에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해가지고 손흥민 씨가 주장이 되었고 지금 이제 한 네다섯 경기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역전승도 잘하고 원래 그 케인이라고 하는 그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수비수 김민재 선수와 함께 다른 팀으로 같이 이적을 갔어요. 토트넘에서 대형 공격수를 잃어서 토트넘 성적이 좀 괜찮을까? 손흥민 씨 선수 혼자서 괜찮을까?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오히려 그 케인이라는 분이 나가고 나서 더 팀이 단결이 돼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.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가 그쵸? 한그 프리미어리그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리그 잔여 일정도 어떻게 잘 소화시킬지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커리어는 어떻게 될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손흥민 씨가 득점왕 한번 이제 수상한 적이 있잖아요. 올해도 뭔가 상복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굉장히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자잘한 부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손흥민 씨가 이제 원래 케인이라는 분이 있을 때는 좀 공격의 축을 담당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느낌의 포지션이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. 예전에 그 맨유에서 우리 박지성 씨도 뭔가 이렇게 주변의 동료들로 인해가지고 막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. 굉장히 큰 리더십과 단결력을 위해서 손흥민 씨가 뭔가 희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인 커리어에서는 평소보다 좀 저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단체적인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에서는 상복이 좀 열려 있다 하니까 뭐 토너먼트라든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씨 개인적으로는 좀그 부상이 좀 다른 해보다 잦은 해이지 않을까. 자잘한 부상, 견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쓰신다면은 손흥민 씨의 내년 이제 주급이라든지 몸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기반을 삼는 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손흥민 씨 남은 겨울 내년 이제 리그도 좋은 성과 많이 내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